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하게 본명성, 월명성, 일명성, 희명성을 뽑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명리를 공부하시잖아요. 그 명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명리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있잖아요. 이게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연관성이라 봐도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뭐 바로 이제 그 사주를 뽑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월두법, 시두법을 모르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월두법, 시두법 뽑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구성하게 본명성, 월명성 이런 게 있습니다. 연관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이에요. 올해가 2019년. 지금 오늘이 8월 22일인데 양력, 음력으로 하면은 7월 22일. 자, 2019년도 하면 뭐예요? 기해년이죠? 예, 기해는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음력 7월부터 하면은 우리가 절기상으로 22일이니까, 아, 신을 좀 내거나, 오미 신을. 예, 신을. 그럼 요게 뭐냐? 이걸 찾는 게 월두법이에요. 이걸. 자, 여기에 월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걸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일주가 있고 시주가 있는데, 일주는 오늘이 예를 들어서 신묘일. 오늘이 신묘일, 신묘일. 그러고 지금 시간이 미시, 미시로 오면 됩니다. 미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이거 월간, 그 다음에 시간, 요 두 가지를. 그래서 월간을 아는 걸 갖다가 월간, 월두, 월의 머리. 월의 머리를 아는 걸 월두법이라고 하고 시의 머리를 아는 걸 시두법이라고 그래, 시두법. 이게 용어가 애로운데, 그냥 월간 알아보기, 시간 알아보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월간. 그러면은, 월간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월간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악. 항상, 조상, 부모, 나, 자식, 이런 순서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월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연간, 연간에 합의되는 걸, 생해주는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왜 생해주느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부모님, 조상님들은 나를 생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천간합 아시죠? 천간합이 갑, 을, 병, 형, 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 병, 신, 임, 개. 그러면 이게 다 배웠을 거예요. 각기 합화 토, 을경 합화 금, 병신 합화 수, 증인 합화 목, 무기 합화 화. 자, 그러면은 여 우리가 월두법에서 월간을 뽑는 거는 요 생해 주는 거 부모 조상자니까 생해 주는. 그럼 토를 생하는 거는 화, 생. 그다음에 금을 생하는 거는 토, 수를 생하는 거는 금, 목을 생하는 거는 수, 화를 생하는 거는 모.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이제 월주일 경우에는 월이니까 인월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자식부터 시작하고요. 요거 이제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월부터 시작하는데, 자, 나를 생하는 게, 자, 갑기합은 생하는 게 화죠, 그죠? 그러면 층간에 화를 대표하는 양간을 써주면 됩니다. 화를 대표하는 양간은 뭐예요? 병이죠. 그래서 여기는 병인월부터 시작되는 병인. 그러면 신은, 자, 인묘, 진사, 오미, 신, 7월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처음부터 병부터 시작합니다. 병, 경, 무기, 경, 신, 임, 칠. 그러면은 임신월이 되는 거예요. 임신월. 그 월두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귀가 아니고 을이다 그러면 을경합해 가지고 금을 생하는 토, 토는 대표하는 게 무. 그러면 무인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가 을일 때는 뭐 을해년이다 했을 때는 을해년이다 했을 때는 무인, 무인부터 해 가지고 무기, 경신, 임계, 갑, 갑신월이 되는 거예요. 신을 찾을 때. 이해되셨어요? 네. 예. 예. 아유, 너무 잘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두법에서는 신은 뭐예요? 신은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은 나를 극한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월도에서는 생을 봤지만은 시두에서는 극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토를 극하는 거는 목이죠. 금을 극하는 거는 화고. 수를 극하는 거는 토. 목을 극하는 거는 금. 화를 극하는 거는 수. 자, 목을 대표하는 천간 갑. 화를 대표하는 거는 병. 토를 대표하는 거는 무. 금을 대표하는 건 병. 수를 대표하는 거는 임. 자, 요렇게 알고, 그러면 신이, 일간이 신이잖아요. 그러면 신은 어때요? 병신아파 수죠, 그죠? 그러면 수를 극하는 거는 토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자시부터 시작된다. 무자. 그 다음에 무담에 비죠, 그죠? 저 기축시. 요런 식으로. 자축인묘진사 오미 가는데 무자시, 기축시, 요렇게 무기, 경신, 인계, 요렇게 한다. 그러면은 미시니까, 지금 미시니까, 이제 해보시면 돼요. 자, 무니까 무자, 축, 인묘, 진사, 오, 미, 여덟 번째죠, 그죠? 미가. 그러면은 천천히 무, 무기, 경신, 인계, 갑, 을. 여덟 번째, 을이죠. 그러면 을미시가 됩니다, 을미시.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할 때 월도 시도 뽑는 것도 연간을, 연주를 알아야, 연주의 연간을 알아야 이걸 뽑고, 일주를 알아야 뽑듯이, 그리고 구성학에서, 구성학에서도 본명성을 알아야 월명성을 뽑을 수가 있고, 또 일명성을 알아야 시명성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우리 지금 본명성 뽑는 거는 이제 다 아시려나 보면, 자, 어떤 분이 계신데, 1962년, 음력으로 8월생이 있습니다. 8월. 8월 같으면은 오미신 6월이죠. 그죠? 예. 6월이고. 그다음에 1962년은 이민년. 자, 이민년 6월입니다. 자, 1962년은 어때요? 우리 본명성이. 자,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2. 그러면 뭐 쉽게 하면 여기 7이고 여기 8이고. 근데 숙달 되면요. 금방 그 하실 수 있어요. 18 그냥. 그럼 근데 여기서 항상 뭐를 빼준다 그랬죠? 11. 예. 11에서 9를 빼면은 본명성이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본명성은 2. 그 지난번에 그 제가 자묘어유 축진미술 그다음에 인사신해가 있는데 어떻다 그랬더. 자, 자오묘는 연월은 항상 147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축진미술은 9, 6, 3에 해당되고 3, 6, 9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852에 해당된다. 자, 인이죠? 뭐예요? 852 딱 나왔죠. 그러니까 검증하는 방법이, 아, 연월의 본명성, 월명성은, 아, 자요무유년, 자묘어유 월은 항상, 아, 147로 되는구나. 그 다음에 축진미술은 369가 되는구나. 인사신에는 8호이가 되는구나. 딱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실수를 안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의 이제 본명성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요게 좀 숙달해야 돼요. 원래 정의반이라 가지고 정의는 1, 2, 3, 4, 5, 6, 7, 8, 9. 이게 이제 항상 이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본명성 2잖아요. 그럼 2가 가운데 나오게 되세요. 본명성 2니까. 이가 가운데 와가지고 2, 3, 4, 5, 6, 7, 8, 9, 1. 보시면 1, 2, 3. 항상 이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자리가 여자리죠, 그죠? 이 8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를 위 왕해라고 억지로 떠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은 이쪽으로 딱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만 보면은 또 하나를 표를 갖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본명성이 3이다. 3, 4, 5, 6, 7, 8, 9, 아닌데, 1. 7이 잘못됐어요. 3, 4, 5, 6.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다 하셨네. 7, 8, 9, 1, 2, 3. 자, 여기 원래 3이 있던 자리가 어디? 이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1이란 놈이 너 왕이야 딱 쫓아보니까 5가 반대 자리 톡 나갔죠. 이게 이제 우리가 왕살, 반대 안금살, 그 다음에 연월에 일지하고 월지나 연지하고 충되는 걸 파살. 그렇게 아시면. 제일 기본, 구성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파살, 안금살, 왕살이에요. 물론 대충도 있는데, 이제 그거 뭐 크게 그것도 중요하면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이분의 이제 본명성은 이제 2니까, 이게 본명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니까, 인. 자, 인하고 충되는 지지가 어느 거예요? 신이죠? 여기 미가 있고, 항상 이거는 이, 항상 지지가 옆에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유술, 해, 자, 축. 그러면 이 충이 되니까 여기가 파살이고, 오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오의 반대자리. 요 나쁜 놈이죠, 그죠? 안금살. 예, 안금살. 안금살 A라 했을 때 안금살.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요 자체만 봤을 때는 항상 8이라는 숫자. 이 궁이 공궁이죠? 공궁은 가정궁. 가정궁, 직업. 항상 직업,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서 야 팔은 뭐예요? 원래 팔 토죠 그죠? 팔간토 팔은 토죠 그죠? 이 원래 자리가 곤토죠 그죠? 예 원래 자리 곤토죠. 나중에 이제 오행도 같이 지으는데 토토 비아래 가지고 만약에 토를 극하는 목이 3, 4가 이루었다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파에 만약에 토까지 왔다 목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꼭 그까지 해버리고 엄청 안 좋은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하나로만 단편하게 보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월이 있잖아요. 월까지 또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경사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월에다가 자기 그 본명성을 넣어가지고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그 본명성에다가 월명을 같이 해가지고 평생운, 평생운을 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천천히 하는데 일단은 저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단계니까 이 숫자 1, 2, 3, 4, 5, 6, 7, 8, 9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5가 왔든 4가 왔든 3이 왔든 뭐가 와더라도 오더라도 근데 기본을 생각하고 딱 계시면 돼요. 기본은 이 가운데 5가 만약 7이 오면은 5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이쪽 도망가겠죠. 그러면 7을 쫓아가는 여기가 안금살 딱 되고 반대 또 그렇죠. 오는 오왕살이고 그다음에 그 인월이냐 유월이 따라가지고 충되는 거 파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것만 세 개만 딱 알고 있으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저 프로그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아 보면 아 이때 안 좋겠구나. 무슨 일이 그 이번 달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신월인데 신월에 그 명반을 그 월반 포국을 딱 해놓고 아 요번 달에 내 자리가 내 본명성이 어디 있으니까 아 요번 달에 내한테 어떤 일이 생구나 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요거는 이제 그 간략하게 그 우리가 사주 연월일시 하고 본명성 월명성 이런 희명성의 연관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으니 이해됐다 보시고 또 다음 강의를 또 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